예,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볼트 라이프입니다.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젯밤에는 태풍이 지나갔더라고요. 밤에 저는 태풍이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젯밤에 바람은 세게 불고 비가 또 뭐 확 많이 내리더라고요. 밤에 뭐 왔기 때문에 태풍이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정도로 아침에 넣어보니까 도로변에 나무들이 많이 막 진흙도 보이고 나무들이 막 도로변 모퉁이에 막 쓸려 있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낙동강에 보니까 나무 가지들 하고 쓰레기들 하고 막 이게 한쪽이 막 몰려 있네요.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는가 봅니다. 밤에 태풍이 왔는지 못 느낄 정도로 어제 밤에 잠을 잤는데 큰 피해가 다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뭐 그렇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약한 태풍인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6시 20분에 알람을 맞춰놓기 때문에 일어 났는데 계속 누워 있다가 자다 깨다 6시 40분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일어 완전히 일어났네요. 난 아침에 비가 오는 줄 알고 창문을 맞춰보니까 아침에 그 비는 오지 않더라고요. 10분에 반 왔는데 요즘은 운동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왜 피곤함이 있기는 홍삼을 먹어야 되나요? 어제 벤치베레스 그런데 120kg 들으려고 하니까 들긴 들었는데 한계하고 내릴 때 힘이 빠집니다. 한계를 똑바로 못했습니다. 110kg는 한계 하는데 두개 하는데 120kg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연습을 보조 옆에서 잡아주는 게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하는데 보조가 없으니까 120kg를 들고 좀 내리긴 내렸는데 완전히 한계를 못했습니다. 이제 보조도 없으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120kg 빨리 혼자 향기를 해야지 자연스럽게 막 한두 개씩 하는데
나도 주말에 좀 마음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는 또 어떻게 또 시작을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참. 아, 오늘 또 비가 오니까 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8월달에 뭐 비가 오나 오나 계속 중요한 거네요. 낙동강 이게 지금 나뭇가지들이랑 막 좀 약간 쓰레기 섞여서 북쪽 편으로 많이 깔려있네요. 이러면 이제 바람하고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인데, 와, 이게 막 잔잔한 쓰레기를 북가쪽에 막 걸려있네요. 어제 밤에 비 많이 왔는가 봅니다. 비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었나 봅니다. 그게 지나갔는데 비가 갑자기 또 많이 오기 시작하네요. 어, 차에 영상도 없는데. 제가 오늘 좀 늦게 나왔는데 차가 많이 안 보이네요. 오늘은 좀 많이 늦게 나왔는데 차 열지 갔어요. 혹시 오늘 차가 많이 보이지 않네요. 비 오고 하면 차가 많이 보이는데 의외로 오늘 조용하네요. 오늘 아침은 정말 차가 많이 없고 조용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산악도로 여기서 나무를 이름 뭐지? 스타이키아가 카타리카야. 사상까지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도 안전하지만 매주 매달 안전운전하셔서 항상 가정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까지 다 왔습니다. 안전운전 마음속으로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운전, 방어운전, 그리고 양보도 하시고. 예, 비오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볼트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힘이 납니다. 볼트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